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4조 원대 사기범 조희팔이 여전히 살아있고 또 중국을 떠나서 인접 국가로 탈출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검찰과 경찰에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조희팔 피해자 200여 명이 굳은 표정으로 검찰과 경찰에 수사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여전히 조희팔이 살아있는데 검경은 수사 협조조차 하지를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하나 때문에 수사 개시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조희팔 생존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현지 제보자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조희팔이 산둥에서 탈북자 브로커들과 접촉해 라오스나 캄보디아 쪽으로 달아나려고 했다는 겁니다. 서로도 못 가고 육로로 해가지고 한데 라오스 이쪽으로 해가지고 뭐 루트는 당연히 그렇게 잡해 가까운데 그 우리나라 탈북자가 있잖아. 그거 남쪽으로 해가지고 라오스를 갔다가 태국으로 오고. 바실련의 일부 언론이 제기한 강태용 1인자 주장은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건접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실련은 조희팔 수사를 7년 이상 끌면서 유사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